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잠시 든 생각이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본디 나 자신을 향할 때 내 생각이 나 자신을 향할 때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며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이웃과 더 많은 영혼들에게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빛을 얻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끝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의 모든 마음이 더 우리 자신을 잊고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끝났음을 더 깊이 인식하며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요.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함으로 보내고 한자리에 모여 다시금 주의 그 베푸신 크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저희의 육체는 연약하여 저희의 삶에 온전히 주의 뜻 깨달아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직 저희는 주의 보혈 의지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와 함께하는 삶이 이 세상 어떤 그 삶보다 귀하며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와 함께 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지도 들으사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지엘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사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허락하고 불순종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굳건히 붙잡아 주사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며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자녀들이 말과 행함이 다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의 행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바를 아신 주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든 자녀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 목사님의 방송 사역과 인터넷 사역, 문서 사역을 축복하사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의 영이 충만케 하사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신약성경 1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저가 삭꾼인까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적 완화 단계 지침 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카카오톡 교회 우리 단체 채팅방 통해서 공지해드렸듯이 이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는 사우나 온누리 사우나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권고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상 없이 다시 참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접종자에 한해서는 접종자만 모여 있을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당 인원 수에 제한이 없고요.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에는 좌석이 50%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허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특별히 저희가 손소독제 비치해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때 특별히 그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꼭 개인 위생에 철저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동구 목사님 영어 몽골어 설교 영상 또 찬양 유튜브 영상 계속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이 말씀 사역 또 새로운 그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내 비전관 내부 정리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에는 1층에 있는 화장실 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11월 18일에 목요일입니다.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진호 학생이 수능 시험을 이번에 치르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과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교회 헌금 계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봉헌하시는 동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연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일연금입니다. 차현옥, 이은자, 장상준, 윤순철, 오경자, 이우성, 조미자, 김성득, 신세봉, 김현아, 유사라, 윤정식, 김영욱, 연영분, 유동근, 김기한, 조철환, 이재성. 감사한 금입니다. 임영자, 김성득, 정현석, 차은혜. 11조입니다. 차현욱, 군명선, 이필모, 김기한, 김현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또 구속함을 입고 또 택하심을 입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이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복주시고 빛 비춰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복주시고 약속대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렸고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순결한가. 이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갈라디아서를 스킵하고 요한복음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조금 다르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같은 각도에서 봤다는 거죠. 요한 복음은 따로 있습니다. 좀 특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강조를 많이 했고 그러나 요한 복음은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생명을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요한서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생명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명, 그래서 여기 인간의 생명, 혼적인 인간의 생명은 헬라어 다릅니다. 우리
말하자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다 생명으로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목숨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우리가 얻는 영생, 이 생명을 말할 때는 특히 헬라어가 조우에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목숨을 얘기한다 할 때는 부스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 단어들이.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왜 짐승은 짐승같이 살죠? 그 생명이 짐승의 생명이니까. 왜 인간은 인간처럼 살죠? 인간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겠죠. 예. 이 생명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사도나 이 서신에 보면은 죄 사함만 얘기한 게 아니죠. 예. 죄 사함과 생명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전문으로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죄에서 벗어나며, 이런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사르심이라는 것이 영어로 읽어보면 생명이에요.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예,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특별히 보혈로서 씻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죄만 짓지 않으면 다 되느냐? 이제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사함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네. 자, 그럼 요한복음을 제가 본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6장서부터 보겠습니다.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느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는 하나의 예표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그것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하죠. 죄사함, 죄사함 구원. 이 두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강조하지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죽었거니와, 예? 제가 읽었잖아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표를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행사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께서가 바로 유월절 양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9절에도 그랬잖아요. 날로 먹지 마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 행사도 보면은 예표잖아요. 예. 이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피도 필요하죠. 왜?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이 재앙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문에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먹지만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살육하는 천사가 죽이는 거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피가 있어요. 그 피를 보고 그 살육하는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간다. 그 집은.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절.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바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고기를 먹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시편 보면은 시편 22편을 보면은 그분은 피를 계속 이렇게 6시간 동안 쏟으시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14절에는 그랬어요. 시편 22편. 난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죠?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분이 구워지는 걸 뜻해요. 피가 흘려질 때 계속 쏟아질 때에 몸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 행사로 말한다면, 예표로 말한다면 그분은 구운 고기란 말이에요. 그 살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살을 참된 양식이니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이건 생략하고요. 그 뒤에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죄사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 예, 다음에는 예,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7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런 말씀은 매우 비밀스러운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은 주님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어요. 다 들으시면은 이렇게 은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지도록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르칠 거예요. 막바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다음 요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25절 말씀은 당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은 이제 아까 예, 10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그 얘기는 당신의 생명을 예, 일단 버리기 위해서 미워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면서 26절에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하신 일, 하신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이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같은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 스킵하고요.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죠? 말씀. 그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14절에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었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죠.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의 아들 안에만. 예?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죠?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는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열매와 그 생명과 같은 밀알이란 말이에요. 다른 밀알이 아니고 그 한 생명 속에 한 분 속에 들어있던 그 생명이 오늘날은 많은 사람 속에 분배되고 확장됐단 말이에요. 많은 열매가 맺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한 구절을 보면요. 여기도 참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붙이러 왔다. 땅에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뭐겠어요? 이 불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불이죠. 그러면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분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받은 지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받을 세례가 없어요. 물속에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을 세례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죽으신 거죠. 침례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속에 들어간다, 장사 지낸다, 죽는 거잖아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늘 속에 있는 미랄이 그분이 몸이 부서져야 그 안에 있던 생명이 해방되는 거예요. 영어로 shatter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몸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던 한 생명이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만 불이 있었는데요. 그 불이 땅에 퍼져야 되는데요.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이 불을 붙이러 왔는데 많은 불이 생기죠. 원래 한 촛불밖에 없는데 많은 촛불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는 불이 퍼져나가는 그 육신의 몸이 깨워져야 해방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잠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 있는 말씀인데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런데 42절에 한 번 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조금 달라졌죠. 조금 의미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문제보다는 죄의 짐을 감당하는 부분에 중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건 감당하겠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건 감당을 하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죽음에 있어서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버림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돼요. 왜? 죄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 위에 그분이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죄 덩어리예요. 버리셔야 돼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에는 약간의 보류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셔도 그거는 감당을 하겠는데 죄에 대한 이 죽음에 있어서는 감당에 있어서는 약간의 보류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들 예수의 심정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걸 느끼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분이 양면이 있어요. 구약에
레위기 1장서 7장까지는 기본 제사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예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많습니다. 성경에. 속죄제물이 되셨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1번이 아니에요. 죄를 위한 죽음이 1번이 아니에요. 속죄제가 1번이 아니고 속건제가 1번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죄의 문제예요. 화목제도 죄의 문제예요. 원수가 됐기 때문에 화목이 돼야 돼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의 율법 시대, 모세 그 이전에 그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사실은 번제는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 레위기에 이 모든 제사가 이렇게 있지만은 속죄제 이런 게 있지만은 아브라함 때도 번제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번제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계명이겠죠. 아버지의 뜻이겠죠.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는 걸 뜻해요. 모조리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기쁘심,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기뻐하신. 순종의 제물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거역을 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죽음, 이 번제예요. 첫 번째인데요. 그 번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제가 그 다음이잖아요. 두 번째 소제는 바로 한 알의 밀알에 비할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밀알들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떡이 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떼는 떡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밀알들이 우리 한 개개인을 얘기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다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참 구워지고 가루가 되고 구워지고 이렇게 될 때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말하자면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요한복음 12장이 말씀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제단에 넘기는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게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을 너희도 가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장 이 3절을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은 거기에 그분이 제물로 드려진다 할 때에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보류함이 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자원함이 있다니까요. 자원함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려고요. 킹제임스 성경 레위기 1장 3절이에요. If his offering be a burnt sacrifice, 이게 번제잖아요. Burnt offering. Burnt sacrifice of the herd. Let him offer a male without blemish. He shall offer it of his own voluntary will. 여기 voluntary란 말 있잖아요. Voluntary will. 뭐예요? 자원하는 의지예요. Voluntary will at the door of the tabernacle.
이 회막이에요. 성막. Of their congregation before the Lord.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원함이 있다. 기꺼이, 기꺼이 하는 요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 주님의 마음, 심정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를 좀, 히브리서 10장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7절이에요. 오늘 성경을 좀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으면 전체로 번제한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는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건데요. 예? 예, 속죄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드리는 거라니까요. 예?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의 제물들 말이에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는 주님의 자발이잖아요. 자원이잖아요.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분이 기꺼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예? 참 번제죠. 구약의 짐승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의 주님 편에서 아버지에 대한 선언이고 그분이 아버지를 최대로 기쁘시게 하려고 구약에 그런 걸로는 기쁘시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의 그 사역, 요한의 사역은 이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죄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할 때 죄를 지라고 창조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거역함으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이런 것은요 중간에 온 거잖아요. 율법도 갈라디아서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더해졌다. 원래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생명을 말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원초로 이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원초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래. 죄를 지은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을 했다 치다 하더라도 원래의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명열매, 그 생명열매를 먹으면 영생해요.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라고요. 그 생명나무가. 예? 근데 그것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아까 레위기 1장 3절에 voluntary will이라고 했죠. 예? free will.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 문제를 대할 때 주님은 자발적으로 하신 그런 요소가 성경에서 보여질 수 있어요. 예.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하실 때. 그렇죠? 예.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보류함이 전혀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예. 이야기를 거의 다 했어요. 제가 말했죠. 하나하나 답을 달지는 않겠다. 그러나 쭉 들으면은 은근하게 여러분들이 속에서 이해가 가게 제가 그렇게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주님의 과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갈 것인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제가. 예,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죽음이잖아요. 나를 있는 걸로 치지 않는 거니까 부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죄와 관련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다시 원초로 돌아가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이후에는 반드시 죄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그건 하나님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벗어난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 죄악을 벗어났어요. 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치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다시 동산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반드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누가 나를 따라오기를 희망한다면. 이슬이요? Wish라는 말 아시죠? 응? Wishes to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려거든. 응?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자기 십자가를 했을까요? 에? 내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 왜 자기 십자가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기서는 사랑의 문제가 나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랑의 문제가 나와요.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죽음 안으로 이끄는데요. 죽음 안으로 이끄는데 예? 다만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권리 문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피로 샀으니 넌 내 것이 아니냐. 넌 내 말을 들여야 할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예? 여긴 사랑의 문제가 개제가 돼요.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죽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15절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기 문제는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냐, 이 문제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여금 그분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냐,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생각건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대신 그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건 맞는데 왜 그렇게 믿음으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도록 살아야 돼, 여기에 사랑의 문제가 개재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할 때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죽음이잖아요, 제단에 드린다는 뜻은.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명령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얻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 옆구리가 열린 건. 그렇잖아요. 아직 하와가 없을 때 깊이 잠들었잖아요. 옆구리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갈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신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신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질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하나. 이게 바울 사도의 질투예요. 거룩한 질투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은 정결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얼마나 순결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사함만 얻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지요? 예? 여러분, 예, 죄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아닌 건 다 더러운 거예요. 레위기에서는요, 문둥병만 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유출병만 죄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애를 낳잖아요. 남자 남아를 낳는다, 여아를 낳는다 낳잖아요. 그러면 그 흘리는 피 있잖아요. 산혈이라고 표현한대. 부정하다 그래서. 응?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비물 있잖아요. 영어로 에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다 더럽다. 인간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무엇만 깨끗하다? 생명만. 그럴 때 생명만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고요. 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섞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혼합물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당하고 정당한 하나의 권리요. 응?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자기가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고 주님을 수호하는 종이기 때문에 요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당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응? 기꺼이 한 거예요. 기꺼이. 바울이 기꺼이 한 거예요. 그렇게. 난 모든 사람이 종이다. 내가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 내가 약한 사람한테 내 약한 사람도 같이 되고, 예? 율법이 있는 자는 내가, 예? 율법이 있는 자 같이처럼 유대인의 유대인 같이. 이방인 이방인 같이 없는 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자 같이 되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고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참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고 있게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난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여기서부터는 뭐랄까요? 뭐가 있나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명령 따라서. 꼭 해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서부터 바울의 발걸음을 보면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도 돼요.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가지 말라고. 가면은 너무 거기서 체포되고 환난과 고통이 이 띠 임자를 갖다가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렇게 묶을 거라고. 하지 마라. 갔잖아요. 뭐예요? 그게? 바울의 자원이죠. 응?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느냐 에? 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만을 살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날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제. 고린도 4장 7절에는 바울사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4장 7절에요.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자랑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기 어렵습니다. 응? 우리의 위치도 깨끗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지. 난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정말 우리 혼자 여기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왜? 부모로부터 나왔잖아요. 이 나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깨끗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응? 저는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주택공사 연구원이었었습니다. 건축과를 나왔었죠. 오래전부터 파킨슨에 걸려 고생을 합니다. 말도 잘 어둔하게 하고요. 몸도 잘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만나던 것 같아요. 10년? 아니야. 한 7, 8년. 제가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편지도 많이 하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책도 보내고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무슨 말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 그런 몸의 어려움 속에서 그 생겨난 그 사람의 마음 속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데 있잖아요. 제가 서리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죠? 예? 너무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사람. 예? 야, 그래서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구나.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라. 과연 능력이 무엇인가? 목소리 큰 게 능력인가? 어? 사람 쓰러뜨리면 능력인가? 아니요. 제가 그때 잠깐 느꼈어요. 부끄럽다 내가. 응? 내가 너를 전도하려고 했고 이랬는데 야, 너는 참 깨끗한 사람이다. 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당시에. 그리고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게 돼야지. 그게 맞는 거지. 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씻어줘야 돼요. 응? 십자가의 역사는요, 더 깊이 우리를 역사해서 우리 존재를 씻어내야 돼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이에요. 죄와 자아를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 그러니까 부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죄를 위한 십자가고 생명을 위한 십자가 어떻게 그렇게 양단 간에 나누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가지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살았는데. 예?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 그 거룩한 성, 성 예루살렘이 뭐냐면 신부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남편 누구죠? 그리스도죠.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이고 결론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특징을 얘기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갈치 말더라. 영어로는 크리스탈 클리어. 맑은 거예요. 맑은 게 특징이에요. 깨끗한 게 특징이에요. 신부가. 그러면 신부 아닌 게 뭐죠? 바벨론. 음녀. 특징은 섞인 거예요. 가증한 것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아주 꾸며지기 금, 진주, 뭐 보석을 꾸며졌는데 그 속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비밀스러워요. 그러나 신부는 깨끗해요. 정결한 처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14장 읽겠어요. 계시록입니다. 14만 4천이 있어요. 어디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러면서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신부의 특징이에요. 뭐죠?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19장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결국은 성경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아내가 예비되는 것으로 아내가 준비되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성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이 우주의 오늘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한 가지예요. 이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경 다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요. 우리의 깊이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 존재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요. 제거하고요. 우리 존재는 그렇게 보존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 의하면은 부인되어줘야 되고 미워해야 할 존재예요. 네 자신을 미워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생명을 미워해라. 네 목숨을 미워해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그 생명만이 순수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자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원하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실과 충성이에요. 일을 많이 한다. 글쎄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을. 예?
결국은 얼마나 오염이 없고 순도가 정말 순도가 99.9 아니라 100% 순도 있는 그런 금이 되느냐 은이 되느냐 예? 보석이 되느냐 이 문제겠죠. 결국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예, 적어도 참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그죠? 바르고 주님 앞에 태도가 바르고 위치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정말 한 분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주님 한 분에 대한 그것이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예?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냐는 거죠. 그럼 과연 누구야 우리에게? 예?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 누구야? 예? 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의 갈 길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하는 제목입니다. 순결해야겠죠. 예. 저도 깨끗하게 되고 싶어요.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제 마음이 깨끗하고 싶어요. 예. 주님 앞에 단일하고 예?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한 남편만을 정말 사랑한다면 단일하게 사랑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좋은 거잖아요. 정절이 있는 거잖아요. 예? 같은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못해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자기 몸을 부서뜨려가면서 정말 자원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치 않냐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역사하실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이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미쁘신 분이라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에서 말했어요. 온전히 이루시리라. 그는 미쁘시니 온전히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야 될까? 정말 뱀은 항상 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려 하지만 정말 사도들의 말씀은 질투를 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런 애를 쓰면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결한 신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은 좀 됐는데 찬송을 저하고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두 절씩만 부를 거예요. 복음성가인데요 201장입니다 201장 206장을 한두 절씩만 부를게요.
이거는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201장. 예. 먼저 피로 씻고서 관유로 적셔지네 골고다 가지 않으면 오순절을 못 얻어 우리 씻지 않으면 능력이 말 수 3절입니다. 제단 후에 뿌리유 이른 후에 열매니 모두 들인 후에요 보좌 위에 우리 십자가로 내 혼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금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206장 206장도 두 개만 부르겠습니다. 두 절만 1절하고 3절 재단에 둘 때에 부 나타날 수 있네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가려는가 주를 위하여 누가 갈까 모두 주님께 드린 사람이여 주님께 순결한 것 3절이요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 잃는다면 너는 영원히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가 이어서 우리 찬송가 394장입니다.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 변해도 날 버리지 않.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임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아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을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선택을, 어떤 일을 A안을 할 것이냐 B안을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오직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킴으로써 순종하는 그 순종이야말로 주님의 순종이며, 그 길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고백하시면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평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주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주가 주도 곤욕당했으니 그 주도 곤욕당 나도 곤욕당하리. 나도 곤욕당. 세상 사람 간사나 세상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맨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마음 다하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날 자유하게 했으. 내 몸과 마음을 주위해 몸과 마음을 주위해 다 세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2절부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 다시 한번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심지어 뭔가 우리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나를 위한 것일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이 십자가로 우리를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정말 많은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려고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사실은 다 그 원칙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선택하는 우리의 온 일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듯이 우리가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마음속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대하는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선택의 문제들에 있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모든 것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니 우리 주님의 주여 복된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여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주여 우리 스스로조차 분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주여 행함을 판단하고 생각을 주여 정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의 모든 삶에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방향을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직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이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주여 우리의 온 존재로 인정하고 주여 그것을 우리의 온 일생 동안 주여 가장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원칙으로 주여 삼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여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일치되는 생각이 주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여 이러한 하나님 생명을 지시하여 주시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 주여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심 주여 전심을 다하여서 그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주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주여 우리의 온 삶이 이루어지는 주여 하나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각종 더러움을 피하게 하시고 위선과 참 거짓됨을 피하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고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참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